이 정부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국민을 향해서 강제 검사를 시행하고 겁박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회를 가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 왔다 이제 검사만 받으셨어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8월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울산 광역시가 광화문 집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0건 확진자가 광화문을 갔다 오셔서 이제 증세가 발현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검사를 받았던 분인데 양성 판정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지금 N차가 일어났는데 전체 한 30명 정도가 지금 감염됐거든요. 역학조사 결과 70번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이후 등산과 친구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입주민 모임에 참석한 8월 18일엔 이미 코로나 증세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누구도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갔다 오신 걸 숨겼었고 입주자 대표 회의할 때 그래서 그날도 기침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막 계속 물으시니까 집회 갔다 왔다 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검사 받으셨냐. 그때만 해도 이제 시에서 광화문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벌써 공고를 했던 때였거든요. 8월 21일 70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주자 모임에 참석했던 아파트 주민은 물론 그의 딸과 사위, 초등학생 손녀까지 연쇄적으로 감염됐습니다. 전 입원한 날짜부터 해서 한 10며칠간을 거의 한 39도 이상 고열이랑 그리고 또 뭐 구토, 설사 이런 걸 엄청나게 해서 아마 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집회를 가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 왔다 이제 검사만 받으셨어도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건데. 70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또 있습니다. 그가 참석한 친구들 모임에서도 2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된 지인을 통해 3차, 4차 감염도 이어져 울산에서만 30명 이상을 감염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N차 감염으로 해서 감염이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사실 아이들만은 안 걸리길 저도 너무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큰애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애들 생각만 하면 지금도 이제 좀 네, 눈물이 좀 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더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고. 네. 감염된 이들 중에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84세 환자가 확진 이후 불과 3주 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주말에는 이제 아버님이 그리고 혼자 계시다가 네네. 그렇게 이제 또 운전을 혼자 하셨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솔직히 뭐 알리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70번 확진자의 부주의가 너무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집회 갔다 오고 나서서 바로 검사를 받으신 걸까요? 제가 지금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대본 바람에 직장도 달리고
이거 뭐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너무 비난을 받고 이래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너무 잘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간 적이 없다. 난 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왜 받냐, 왜 받아야 되냐, 내가 지금 멀쩡한데 왜 받아야 되냐. 하여튼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런 집회를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또 죄 없는,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한 시민들이 또 감염이 돼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8월 18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역학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퍼진 광화문발 확진자가 647명에 이릅니다. 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국민을 향해서 강제 검사를 시행하고 겁박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야. 거기 다녀온 사람들로 인해서 또 이제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또한 연관된 환자가 또 2, 300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아니 뭐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해요. 갔다 온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8.15 집회에 가서 확진된 사람들이 일부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과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의 코로나 검사는 각 단계마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문진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통에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을 뿐 특정할 만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 관계자가 직접 검체를 수거합니다.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은 전국 113개에 이릅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결과를 조작하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검사 센터들은 일단은 검사 정확도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거는 굳이 그렇게 큰 위험도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던 것 같아요. 검사 기관은 우리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거든요. 검사 기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값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전산으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8.15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가족들도 그럴 수 있는 건가? 보건소에서 이제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되게 힘이 빠지죠. 저희가 다 1대1로 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가짜 없는 걸 있다고 해서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빠지는